자, 이제 14단원 문단 요약입니다. 문단 요약. 문단 요약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은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야. 그래서 절대로 주관식으로 풀면 안 된다. 그래서 문단 요약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 제시문 있잖아. 요약문을 먼저 읽어야 돼. 그래서 뭐가 들어갈 건지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막 읽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보자. 제시문부터 볼게요. 무엇과 달리 어벤빌리저들과 달리 자, 이것과 달리 하니까 딱 이분법 지문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쭉 내용 설명하고 두 번째로 버전 2로 해서 이분법으로도 한번 풀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법 지문은 단어 선택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버전 2로 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어벤빌리저와 달리 이 어벤빌리저의 이런 연대는 결속은 그렇죠? 누구에 대한 외부에 대한 결속이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요렇게 가로 열고 닫고요. 이 어벤빌리지는 의 이러한 결속은 외부에 대한 이러한 결속은 제한한대요. 제한하다죠. 한정하다, 제한하다. 그렇죠? 제한하는 거야. 리미트하는 거야. 그들을 어디 안으로 그들이 경계 안으로 경계 내로 그러니까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런 경계 내로 그들을 제한한다라는 얘기죠. 외부와의 이러한 결속이 그치? 그러니까 도시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결속이 외부로부터의 결속이 그들의 경계 내로 제안을 하는 것과 달리, 코즈모폴리탄 네트워크,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는 뭐로부터? 노출로부터, 무엇에 대한? 새로운 노출로부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엔드가 나오고 병렬 구조죠. 그럼 여기가 새로운 정보에 대한 노출로부터 얘가 1번이죠. 그리고 더 광범위한 범위의 관계. 얘가 2번이죠. 그죠? 이거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지? 그리고 나서 보기를 슬쩍 보세요. 그러면 이제 느슨한 거냐, 아니면은 가까운 거냐. 요렇게 되어 있죠? 느슨한 거냐. 여기 느슨한 거냐, 가까운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나서 얘네들은, 어벤빌리저들은 외부와의 관계가 밀접한 건지 아니면은 느슨한 건지 즉 외부와의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코즈모폴리탄 네트워크는 정보에 대한 노출로부터 그렇죠? 정보에 대한 노출로부터 또는 더 광범위한 범위의 관계로부터 어떤지 그치? 요거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요거를 생각하고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본문으로 가서, 본문으로 가서, 잠깐만, 일단 뭐 제목은 써놓으세요. 도시 네트워크의 확장성이라고 일단 제목은 써놓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위크니스 하면은 이제 위크가 약한 거잖아. NESS가 붙어서 명사죠. 그러니까 약점이라고 하면 돼요. 약함 또는 취약함. 무엇에 대한 취약함이야? 로컬 네트워크에 대한 취약성은 lie in 어디에 놓여 있다죠. 그들이 셀프 컨테인먼트에 놓여 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로컬 네트워크는 굉장히 취약하고 약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로컬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 글은 마이너스로 얘기하고 있는 글이구나라는 것을 일단 간파를 해야 돼.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 있네요. 그들의 셀프 컨테인먼트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컨테인 하면은 포함하다잖아. 그렇죠? 포함하다. 그런데 컨테인이 포함하다 말고 컨테이너 하면 ER을 붙이면 뭐야? 용기죠. 용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용기. 그러니까 용기 안에 뭔가를 그릇 안에 뭔가를 넣어두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넣어두다야. 어디에 넣어두다. 야. 어디에 넣어두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겠죠. 어디에 딱 가둬두는 느낌이야. 그래서 억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억제하다. 억제하다. 억누르다, 억제하다, 규제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억제하다, 억누르다, 규제하다. 우리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 영자신문 많이 보면 요즘 코로나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컨테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포함하다만 알지 말고 억제하다라는 뜻도 알아두자. 뭔가 가두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가두어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의 틀에 자기들만의 틀에 갇혀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뭐 자기 봉쇄라고 해도 돼요. 컨테인먼트가 봉쇄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자신들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 자신들만의 어떤 봉쇄에 놓여 있다는 얘기야. 이게 약점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왜 그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 콤마 찍고 포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얘는 등위적 속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lack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as always가 있으니까 항상 앞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앞을 강조한다 그랬어. 해석은 and처럼 해석을 하지만 outreach뿐만 아니라 input도 부족하대요. 자, 그러면 아울리치가 뭡니까? 멀리까지 리치, 도달하고 미치는 거잖아. 그래서 외부로의 확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아울리치는 외부로의 확장. 확장. 외부로의 확장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인풋, 들어오는 거. 안으로의 투입도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미리 얘기하자면 밖으로의 확장은 뭘 얘기하냐면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어느 집단이 영향력을 바깥쪽으로 미치는 거고요. 안으로의 투입은 뭐냐면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정보가 들어오는 거. 그래서 바깥쪽으로 외부로 영향을 끼치는 거, 그리고 안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여기 나왔네. 외부로의 어떤 결속이야? 외부로 어떤 결속입니까? 일단은 감을 잡기 부족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속이 그렇게 단단한 느낌은 아닌가 보다라는 느낌을 일단 가져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글 갑시다. 고전적 연구에서 이 고전 연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옛날에 연구가 진행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연구가 유효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 고전적 연구는 고전 정치학에 대한 고전적 연구를 했는데 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데디아를 알아냈대요. 발견했대요. 이래도 되고 데디아라고 생각했다라고 해도 되겠죠. 이웃인데요. 뭘 가진 이웃이야? 가장 높은 수준의 솔리더러티, 단결성이죠. 그죠? 결속력이라고 할까? 결속력, 솔리드에서 나온 거야. 단단한 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결속력이라고 합시다. 단결력.
결속력. 이런 가장 높은 수준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종종 뭘 할 수 없냐 하면 막을 수 없대요. 뭘 막을 수 없냐 하면 호의적이지 않은, unfavorable, 호의적이지 않은, 그래서 불리한이란 뜻이죠. 불리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막을 수가 없대요. 요거 단어 문제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unable 써야 되고, black 써야 되고, unfavorable을 쓰고 있어요. 됐죠? 불리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막을 수가 없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부족 때문에. 이때 렉은 명사로 쓰인 거죠. 타이, 유대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결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됐죠? 누구와의?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가능한 동맹이죠. 그죠? 동맹자, 협력자와 결속력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래. 그런데 이 동맹자, 협력자는 누구냐 하면 elsewhere 하면은 다른 곳에서라는 뜻이야. 다른 곳에서, 어딘가에서, 그 도시에 있는 어딘가에서 어떤 잠재력을 가진 가능한 협력자와의 연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은, 호의적이지 않은 불리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막을 수가 없대요. 가장 높은 수준의 결속력을 가진 이웃들은 막을 수가 없대요.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막을 수가 없다. 왜? 그 도시 다른 곳에 있는 협력자들과의 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 여기 그림을 그릴게요. 우리가 요런, 우리 이제 7군에 살고 있잖아. 그치? 호치민 7군에 살고 있어. 그리고 여기 7군 중에서도 우리 뭐 미칸이라고 할까? 미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잖아. 걔네들이 이웃이야. 미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똘똘 뭉쳐 있는 거야. 됐죠? 여기 있잖아. 가장 높은 수준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무나 똘똘 뭉쳐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다른 외부와의 뭐 우린 7군이라면 1군이나 뭐 비놈이나 암프나 그치? 뭐 이런 다른 지역들하고 관계가, 유대관계가 없는 거야.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베트남 시에서 어떤 정책을 냈다고 합시다. 어떤 정책을 다른 데에서 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미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리한 정책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건 우리한테 불리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이런 외부와의 결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외부와의 결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네들 아주 소수만 목소리를 내는 게 관철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좋아하지 않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됐죠? 요거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좁은 범위로 가볼게요. 좁은 범위로 가면은 이제 미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속력이 너무나 강해. 너무나 강한데 여기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뭔가를 제안을 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기네들한테 불리한다 하더라도. 왜? 너무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피를 나눈 형제처럼 결속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네들한테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뭐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야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은 별로 불리한 어떤 자기네들한테는 불리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건 것 같고요.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 같고 이 전체 시에서 뭔가 어떤 제도를 냈단 말이야. 이렇게 하자라고 어떤 정책을 냈을 때 얘네들은 다른 부분들과 어떤 결속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를 맺을 수가 없죠. 연대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 찬성을 하면 얘네들은 집단 자체가 다른 곳과의 연대도 없지 그렇게 큰 범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지 소수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정책도 막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it 동그라미 치세요. that 동그라미 치세요. 강조 구문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강조 구문에서 it is라고 써볼게. it is 다음에 명사를 강조할 수 있겠죠. 명사를 강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왜 뒤에 명사가 하나 없어가 돼? 없어야 된단 말이야. 주어를 강조할 수도 있고 주어를 강조할 수도 있고 목적어를 강조할 수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를 강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를 관계대명사처럼 생각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꿔 쓰기도 하잖아요. 얘가 사물이면 which 쓰기도 하고 사람이면 뭐 who나 whom을 쓰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강조 구문이 명사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It is 다음에 부사도 강조할 수 있고 부사구도 강조할 수 있어요. 뭐 부사구 하면은 뭐 전명구를 또 하나 써줄까? 전명구. 전치사 명사도 강조할 수 있어요. 전치사 명사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대디아가 어떤 문장이 나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글을 보면은 자, 이 사람이 언급했다죠.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언급하다, 여기다 라는 뜻이잖아. A를 B라고 언급하다,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야. 완전한 문장이죠. 여기서부터까지는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어. 빠진 명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this reason의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전치사를 써줘서 부사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강조 구문에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부사나 부사구 또는 전명구, 전치사 명사를 강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만 쓸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for를 써야 된다. 이런 거 문법 문제 잘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t was the room that 우리가 met each other.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o 본 것은 이렇게 할까? so the movie 그 자 이런 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이란 말이야. 근데 D가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뭘 강조한 거야? 부사나 부사구나 전명구를 강조한 거야. 명사를 강조한 게 아니란 말이야. 명사를 강조한 거면 D가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돼. 명사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얘를 뭐로 바꿔야 돼? 전명구로 바꿔야겠죠. 부사구로 바꿔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in을 써줘야겠죠. in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됐죠? in the room을 강조하게 되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for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강조한 거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강조 구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도 얘가 과거면 얘도 과거로 써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죠. 수일치도 반드시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대디아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치? 이러한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이유가. 얘네들은, 이러한 이유 다시 갑시다. 얘네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막을 수가 없어. 그쵸? 그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야. 그거, 그러니까 대디아라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그들을, 그치? 그들을, 그 이웃 사람들을 어번빌리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야. 자, 이 사람이 그들을 어번빌리저라고 했어요. 어번은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빌리지 하면은 마을이잖아. 특히 빌리지는 시골에 있는 마을을 얘기할 때 쓰죠. 도시에 있는 마을은 뭐라고 얘기해요? 타운이라고 얘기하죠. 타운. 그러니까 어번하고 빌리지는 굉장히 이렇게 의미상 맞지 않는 말이에요. 어번 빌리지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의역해서 해석을 하자면 어번 빌리저는 도시에 사는 촌사람이다. 그쵸? 왜? 도시에 사는 촌사람이라고 얘기한 거는 얘네들은 지네들끼리는 결속력이 강하지만은 바깥쪽으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도시에 사는 촌놈이다라고 언급을 한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다음에 뭐로서 반대로서 무엇의 로컬 네트워크의 반대로서 범세계적인 세계적인이란 뜻이죠. 국제적인 세계적인 네트워크는 그치? 제공합니다. 뭘 제공해요? 리틀은 부정어잖아. 거의 제공하지 못해요. 뭐를? 결속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됐죠? 그리고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리틀 부정어잖아. 능력도 없단 얘기야. 뭐할 능력이 없어요? 위로하고 유지하는 거죠. 멤버들을 유지하고 컴포트, 위로하고, 지탱하는 거죠. 유지하고 지탱하는 거잖아. 구성원들을. 그런 능력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지탱하는 거. 얘는 누가 하는 거? 누구는 있는 거야? 얘네들은 있는 거죠. 로컬 네트워크 사람들. 지네들끼리 똥똥, 똘똘 뭉쳐있는 애들은 얘가 있는 거죠. 그 서로서로 위로하잖아요. 밑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중, 이 밑칸에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누가 불행한 일을 겪으면 서로 뭐해? 위로해주죠. 그죠? 그리고 서로 멤버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죠? 모두 뭐 나눠 먹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는 이러한 것들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러한 구성원들, 이때 구성원들은 어떤 구성원들이야?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구성원들은 이익이 된대요. 뭐로부터? 끊임없이 흐르는 새로운 정보. 그럼 여기서 끊임없이 흐르는 새로운 정보가 뭐겠어? 인풋이겠죠. 인풋. 그리고 또 뭐로부터? 아주 큰 도달 범위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리치가 이제 미치는 거니까 어디까지 미치냐. 그래서 도달 범위. 그들의 영향력의 도달 범위. 그럼 그들의 영향력의 도달 범위가 뭐가 되겠어? 아웃리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로컬 네트워크는 이런 아웃리치나 인풋이 부족했는데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는 이런 거로부터 아웃리치나 인풋으로부터 뭐 하는 거야? 혜택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이 베너핏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혹시 요거 베너핏 얘가 명사로 쓰이면 혜택이에요. 혜택. 그런데 베너핏 다음에 명사를 주면은 베너핏 주어를 쓸게요. 주어를 쓰고 베너핏 다음에 명사를 쓰면은 누구에게 이익을 주다야. 이익을 주다야 또는 혜택을 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너핏 다음에 프롬 명사를 쓰면
from 명사를 쓰면 얘는 주어가 이익을 받는 거야. 얘는 뭐뭐로부터 이익을 받다라는 뜻이야. 뭐뭐로부터. 받다, 뭐 혜택을 받다라고 해도 되고요. 득을 보다라고 해도 돼요. 득을 보다, 뭐뭐로부터 득을 보다, 이익을 보다, 또는 이익을 받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from을 쓰면은 주어가 이익을 받는 거고, from이 없으면 목적어가 이익을 받는 거야. 알았죠? 요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은 이런 거로부터 이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얘네겠죠. 요렇게 화살표 하세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는 노출로부터 새로운 정보의 노출과, 그렇죠? 더 광범위한 범위의 관계. 얘가 뭐예요? 얘잖아. 얘가 얘고, 그렇죠? 얘가 얘겠죠. 그렇죠? 얘가 얘겠죠. 여기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답 바로 1번 나와야 되는 거야. 1번. 정답 1번. 자, 우리는 문제를 먼저 푸는 거니까 정답 1번은 뭐야? Profit. 그렇죠? Profit. 그렇죠? 자, 다시 갈게요. 첫 번째 블랭크의 힌트는 여기 있잖아요. 자, 지우고 갈게. 지우고, 복잡하니까. 첫 번째 블랭크의 힌트는 부족하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외부. 여기가 외부겠죠? 그죠? Elsewhere in the city. 얘가 외부일 거 아니야. 그죠? 외부와의 결속은 뭐하라 그랬어? 부족하다면서. 그 여기 부족한 결속이 나오면 되고요. 다음에 혜택을 입는다가 일로 오면 되겠죠. 그 나머지 얘네들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맞춰가면서 푸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자,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얘죠?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때 그것은, 요거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얘기하고 있는 거야. 힘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 이 힘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로컬 네트워크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결속력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최고 수준이 되면서 결속력이. 그러니까 그 힘에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 lacking in. lacking은 무조건 형용사고 무조건 lacking 써야죠. 돼. lacking in 하면 무엇무엇이 부족한이란 뜻입니다. 무조건 lacking이야. 무엇무엇이 부족한. 그래서 다소, somewhat, 다소 힘에 있어서는 부족한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향력의 아주 큰 도달 범위로부터, 또는 이게 이제 아웃리치고 새로운 정보의 끊임없는 흐름, 얘가 인풋이라 그랬어. 인풋. 그치? 이거로부터 이익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습니다. 득을 봅니다. 됐죠? 이익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로컬 네트워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요, 작은 경향이 있대요. 그쵸? 작아야겠죠? 그쵸? 뭐 여기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야. 축소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 범위, 그 구성 범위가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야. 대조적으로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는 굉장히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쵸? 커지는 경향이 있다. 휴지하면은 거대한이란 뜻이죠. 거대한, 막대한.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그쵸?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지고 영향력도 계속 커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계속 커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쵸? 이런 거로부터 계속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계속 혜택을 받으니까 커지겠죠? 뭐, 휴지, 거대한, 동의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거대한. 거대한에서, 뭐, best. 얘도 거대한이고요. 다음에, innermost.
쭉 적으세요. inner most.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closer. closer. 뭐야? 여기 스펠링 틀렸어요. 클로저. 다음에 뭐 immense. immense가 종종 나옵니다. immense. 뭐 여러분들 gigantic은 다 알죠, 그죠? gigantic.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한이란 뜻으로 잘 정리를 해놓고요. 그러니까 지역 네트워크는 조금 작아지는 규모고 얘네 범사회적인 네트워크는 큰 규모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결론을 짓네요. 따라서 그러므로 반면에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반면에 이 화일이 우리가 뭐 전에도 얘기했어요. 화일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반면에 라는 의미일 때에는 보통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반면에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는 이 주어하고 이 주어하고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 같지 않은 경우죠. 이럴 때에는 화일이 반면에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주어하고 이 주어하고 같다면 그럴, 비록 뭐뭐일지라도 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는 뭐 이제 주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다르니까 이제 반면에 같은 말이 이제 웨어레즈가 되겠죠. 그쵸? 웨어레즈. 자, 보자. 도시, 어번 빌리저. 그냥 어번 빌리저 하면은 얘가 뭐예요, 이제? 자, 어번 빌리저가 뭐야? 그냥 로컬 네트워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번 빌리저, 도시촌 사람은 부족하대요. 타이가 부족하대요. 심지어 그들의 로컬 시티 가버먼트와도 심지어는 얘네들하고도 타이가 결속력이 유대관계가 부족하대요. 얘가 뭐겠어? 얘겠죠. 그죠? 다른 곳이죠. 시티에 있는 다른 곳하고도 부족화되면서. 그죠? 가능한 협력이 부족화되면서. 그렇죠? 잠재적인 협력이 부족화되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부족하다라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조금 이따 이분법 하면서 뭘할 거예요? 이제 단어 선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런 반면에 코즈모폴리탄 네트워크의 결속은 종종 이끈대요. 어디 안으로 이끈대? 백악관까지 이끈대요. 그러니까 백악관까지 이끈다 해도 되고 백악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도시의 촌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결속력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범위가 작아. 그래서 시 정부에도 영향을 못 미치는 거야. 그런데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는 워낙 사람도 많고 그리고 들어오는 정보도 많고 외부로 나가는 영향력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내면 대통령까지도 이어진다는 얘기겠죠.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야. 미 정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이 굉장히 지금 어려웠죠. 그치? 이분법으로 이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내용일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일치라고 쓰세요. 내용일치 문제. 조금 요약을 해주겠습니다.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써볼게요. 조금 올리고 갈까? 내용일치 문제. 자, 로컬 네트워크하고 로컬 네트워크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렇죠?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요.
로컬 네트워크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쭉 가봐. 아웃리치와 인풋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웃리치, 외부로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도 부족한 거야. 영향력이 부족한 겁니다. 영향, 외부로 미치는 영향력이 부족해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또 뭐도 붙여요? 인풋,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도 부족해.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도 부족합니다. 정보도 부족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정보도 부족하고 영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 정보도 부족하고 영향력도 여유 있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스로가 갇혀져 있는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셀프 컨테인먼트를 하는 거야. 셀프 컨테인먼트. 스스로를 가두는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스스로를 가둬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결속력은 굉장히 강해. 결속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결속력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할 수밖에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속력은 강한데 외부와의 결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치?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정책을 막을 수가 없어. 그렇죠? 막는 게 불가능해. 뭐라고 쓸까? 정책을 해야 해. 해야 함.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유대나 동맹 같은 거를 다른 나라와 맺는 게 불가능해. 그렇죠? 다른 뭐라고 할까? 협력자나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 이렇게 쓸게요. 다른 협력자나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 다른 협력자나 동맹을 맺을 수 없고 유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어번 빌리저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 촌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도시에 있지만 촌에 있는 사람이다. 도시 촌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들어오는 정보가 없고 영향력이 작다 보니까 지네들만 모이게 되니까 그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물며 얘네들은 자치지역과의 유대도 안 돼. 자치지역. 지네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디 있냐? 로컬 시티 가버먼트. 그죠? 그 지역에 있는 시정부, 자치지역과도 유대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반면에 이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는 결속력은 별로 없어. 결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구성원에 대한 위로나 유지도 안 돼. 그렇죠? 구성원들에 대한 위로도 할 수 없고요. 유지도 구성원을 유지하는 힘도 약해.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런데 정보는 많아요. 들어오는 정보, 인풋. 정보는 많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보는 많고. 다음에 영향력도 많아. 영향력도 많아. 그리고 얘네들은 거대해. 휴지. 커지는 경향이 있죠. 아주 크고요. 그래서 백악관과도 연결이 돼. 백악관과도
연결을 할 수 있어. 그치?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내용일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본문으로 가서 정답은 profit, 이익이 되다라는 뜻. 정답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되다라는 뜻이죠. profit은 이익이 되다, 이득이 되다 이런 뜻이고요. with 들어오는 with가 back이라는 어근이야. back, 뒤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회하다, 취소하다라는 뜻이 있죠. 철회하다, 취소하다. 은행에 돈을 집어넣다가, 아, 그거 은행에 돈 저금한 거 취소할게요 하고 돈을 뒤로 빼는 게 뭐예요? 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인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다음에, 아, 이 스템이란 단어 별표합시다. 스템. 스템. 뜻을 좀 써보세요. 스템이 무슨 뜻이냐면은, 첫째, 유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래하다. 유래하다. 생기다라는 뜻이죠. 유래하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stem from 쓰죠. stem from. 같은 말이 뭐예요? originate from이야. 어디 어디에서 기원이 되다라는 뜻이야. 뭐뭐로부터 유래되다. 그래서 originate from입니다. 같은 말이 from이야. 뭐 spring from 써도 되죠. spring. 어디 어디에서 생겨나오다라는 뜻으로 spring from. 이런 것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emerge from 같은 경우는 조금 벗어나다라는 느낌이야. 안 좋은 곳에서 벗어나다라는 느낌이니까 안 쓸게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은 줄기죠. 줄기. 식물의 줄기. 식물 써줄까? 식물의 줄기.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제 특례하는 애들은 이거를 해야 돼요. 막다라는 뜻이 있어. 막다. 저지하다, 막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흐름을 저지하다라고 쓸게요. 흐름을 막다, 저지하다. 자, 뭐 외우는 건 쉽습니다. 물이 흘러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물이 흘러가는 것을 딱 맞는 게 뭐예요? 댐이잖아. 댐. 물 숫자죠. 물수. 그렇죠? 물이 흐르는 걸 막는 게 댐이잖아요. 그렇죠? 댐. 그래서 숫댐이야. 숫댐. 이렇게 외워도 돼요. 막다. 숫댐.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어는 다 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가 이분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